네, 이어서 벚꽃 필 무렵 C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B2 파티 마지막에 여기서 하면서 왼손이 이제 버려지면서 이제 C 파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C 파트, 자, 여기부터 살펴보면 A 마이너 7 코드 잡으신 다음에 엄지 5, 3, 5, 3, 2, 1로 맞춰주시고 5번이랑 3, 2 같이 쳐주고 다시 한번 엄지로 4번 줄을 쳐주시면 돼요.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3에서 7을 1번 줄 3에서 7로 슬라이드. 요거 이렇게 이제 합쳐보면 아이고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 순간적으로 7이 새끼가 온 다음에 발에 빨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00대 손을 버려주시는 거예요. 하고 빨리 다시 A 마이너 똑같이 앞에 마디랑 동일하게 와서 또 다시 1번 손가락 이번에 세 줄만 발에 그래서 5, 6, 7, 8 손가락 4개 맞춰놓고 네, 이런 식으로 그럼 우선은 요두 마디 합쳐보게 되면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왔을 때, 자, 라라리라 하고서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점프해서 엄지 3 누르고 3, 4. 네,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. 네, 여기는. 이렇게 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5를 눌러주시면서 이런 식으로. 왼손이 발에 만들면서 다시 한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. 33을 발에 만들고 왼손 버리고 자, 4개씩 끊어보면 하나, 둘, 셋 왼손 버리면서 0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발에 만들면서 뒤에 거 하나, 둘, 셋, 0그 다음 또 똑같이 여기 이제 잡아주는 거죠. 동일하죠? 앞에랑 이제 발에 잡는데 요 4는 요 4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실제로는 슬라이드 연주가 아닌데 이렇게 넣는 게 쉽더라고요. 연주가. 그래서 제가 추가했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슬라이드로 가셔도 되고요. 자, 이제 그 다음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인데 이제 새끼손가락이 슬라이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럼 이제 새끼가 7에 있죠. 이제 그 다음 마디는 8로 새끼가 넘겨오고 앞에 5와 6을 채워주시는 거예요. 이게 5하고 6. 이렇게 두개 봤을 때는 엄지 5번, 그리고 왼손은 3, 2, 1로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선택인데 유연하신 분은 7, 8을 동시에 눌러서 화음적으로 소리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. 나는 좀 힘들다 그러면 하나만. 네, 8, 8, 5, 6, 5, 6, 8 눌러서 이런 식으로. 아니면 아예 이렇게 코드 모양처럼 이렇게 하나, 둘, 하나, 아이고,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놓는 거죠. 그다음에 뒤에를 순간적으로 발에를 만드는 거예요. 오. 이렇게 네줄 발에 만들어서 여기는 계속 6을 눌러주는 거. 자, 이렇게 네 개만 잠깐 다시 해보면 8, 7에서 아까 슬라이드 넘어왔으면 8, 6, 5 눌러놓고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얘만 뛰면 5, 5, 5 발에 6 눌러져 있죠. 그래서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화음을 쳐주는 거예요. 5, 6, 5, 7. 그 다음에 바로 새끼 추가돼서, 그 다음 그대로 발에 눌러놓고, 이 뒷부분까지 쭉 발에로 연결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.
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발에 눌러놓은 그 상태가 이렇게 오오오오 네줄 연결돼서 새끼 버리고 그다음 순간적으로 한 줄씩 내려서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가 새끼가 좋을 거예요. 마지막 이 오는 왜냐면 그 뒤에 이제 뒤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마지막 요 C파트에 오는 새끼손가락으로 쳐주시는 게 조금 좋다. 네, 여기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. 네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C파트를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